사실 시어머니 아플 때 며느리 입장에서 진짜 진두지휘하고 나도 진짜 막 90kg 거구도 들고 했는데 장모님 아픈데 용 달라 너무 무관심해 그러면 진짜 섭섭하지 않겠어요? 근데 남편 선생님 진짜로 오늘 방송에 최적화된 출연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많이 편찮으셨던 거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3개월 전에 장모님 폐암 수술을 하셨어요. 어머.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성원 소약을 할 때 상대방의 부모님을 먼저 케어하겠다는 뭐 그런 거 하나 썼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저는 의료인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아프면 이성을 잃어요. 그 의료진을 만나서 까마득한 내 후배의 주치인데도 아, 선생님 이게 왜 이렇게 되냐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와이프가 옆에서 거들어갖고 정신 차리라고 아니니까 뭐 얘기를 해요. 그 와중에 저희 장모님은 폐암이 발견이 됐는데 사실 이게 뭐 갑작스럽게 발견된 게 아니라 조그맣게 있던 게 조금 더 커져서 그쪽에서 조직 검사를 해보는데 애매하니까 예방적으로 잘라냅시다. 그러니까 저는 의료인이다 보니까 그게 별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수술도 이제 내시경을 가지고 흉관경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크지 않은데 그건 제 생각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와이프한테 야 걱정 마. 어머니 럭키한 케이스야 저거는. 저 작은 걸 어떻게 발견해서 미리 제거를 했으니 어머니 정말 건강하실 거야라고는 하지만 본인은 일단 어머니가 폐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폐암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되게 서운해하는 거예요. 맞아. 서운해했고 지엄마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하시는데 큰 수술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이제 꼴까닥 하시고 본인 어머니 수술인데 이게 거의 경중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은 이 친구가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머니 수술 전날 그 병원에 안 갔어요. 저희 어머니 곁에 있다가 수술날 당일날 갔는데 그 장모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딸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너 나는 괜찮다. 네가 시어머니를 지금 시어머니한테 가면 너는 평생 편할 거다. 맞아. 그건 엄마 마음이야. 난 괜찮다 했는데 그 장모님 마음도 그랬겠어요 사실 수술인데. 저는 사실 수술 당일날 갔어요. 당일날 갔는데 한 1시간쯤 있었던 것 같아요. 있으니까 이제 장모님이 불편하다고 불편하죠. 가라고 워낙 불편하게 서 있어 남자들이 근데 거기서 정말 불편하게 서 있어 어떻게 서 있는 거야 저희 의자 같은데도 그냥 안 앉고 이런 모서리 앉아갖고 예 어머님 이런 걸 하고 있어 손님같이 그럼 가라 이렇게 되는 거지 아유 이거 어떻게 아니 원래 닥터스 같은 드라마 보면 장모님 걱정 마세요 장모님은 제가 살립니다 이러면서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혁재 씨에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VIP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 뭐 아세요? 저희도 그게 문제야. 저 트레이닝 할 때 식을 수술하거나 부모 수술하면 꼭 실수란데. 그러니까 국가의 아주 중요한 장관님이 수술을 하시는데 저희 이제 외과 과장님이 간단한 수술이었어요. 근데 수술을 들어가면서 잘해야지. 야 신경 잘 써. 그래서 저희는 잠도 못 자고 들어갔는데 수술이 너무 잘 됐어요. 쉬운 수술인데 이거 하나 더 찝을까? 아, 좀 불안하지 않냐? 찝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또 이게 가족이 되거나 누가 되잖아요.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그런 에피소드도 많기 때문에 항상 모르는 사람한테 그게 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더 많죠. 그럴 수 있어. 심리죠. 나는 시아버지하고 9년 살았고 그다음에 우리 엄마하고 2년 살았고 우리 큰 새언니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우리 집으로 내가 모셔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내가 맨날 아우 나는 노인네 복이 있나 봐. 이렇게 똥치는 복이 이렇게 많아. 이랬거든요. 근데 살면서 뭐가 제일 내가 이렇게 신경 쓰냐면 내가 우리 아버님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의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아버님 좀 밥을 먹으면 우리가 저기 거시에서 배를 깎아 먹잖아요. 그럼 배가 밥 먹고 나서 소화에 좋으니까 이렇게 깎으면서 내가 두 쪽 드리고 아버님 드세요 그러면 안 먹어 이러면 아, 네 이러고 내가 그냥 가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같은 말만 하면 가지고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싫텐데. 몇 번 더 안 하고 아니 너 해봐. 소리 건달이세요 건달. 아니 그랬는데 그게 엄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엄마하고 되게 우리 엄마 무안 주고 막 이러면서도 우리 엄마가 밥 먹고 나서 내가 엄마 배 드실래? 이러면 아니 안 먹어 이러면 아 조금 먹어봐 여자 까칠하게 왜 그래 간 얇게 이렇게 맞아, 썰어서 주는데 엄마한테는 그냥 진짜 그렇게 하게 돼요 싸움하면서도 근데 시아버지한테는 그렇게 하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돌이켜 생각하면 좀 미안하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노인 어른하고는 안 살아야 되는 것 같아. 살고 나서 죄의식만 남아. 아니 나는 정말 내가 뭐 꼬집기를 했어, 뭐 밥을 굶겼어. 근데 나만 맨날 미안하고 맞아요. 그런 얘기가 나면 내가 나는 벌 받을 거야, 난 지옥에 퐁 빠지겠다 이런 얘기를 내가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모신 여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잖아. 나만 이상하고. 그거 나 진짜 너무너무 그래요. 그래도 노인을 모신 사람이 다 그럼요. 아니 그렇다는 거야. 그거는 죄의식 없는 죄인이고 죄의식 있는 의인이야. 맞아요. 그럼 그러니까 의식이 막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을 좀 바꾸면 되고요. 진짜 그게 마더와 마더인 노우의 차이인 것 같으네. 그냥 마더는 다 없는데 마더인 노우 그러면 이 두에 이게 법으로 붙어가지고 이게 맞아요. 엄마가 아닌데 법으로 붙여놓으니까 목사님 주은 씨도 있는데 너무 영어 불리지 네. 마세요. 너무 뭔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내가 잘못한 걸 나는 알잖아요. 아니라니까.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양심에 그래, 아, 내가 지옥에 속 빠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남은 그나마 모시지도 못했잖아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노인네하고 같이 살았던 여자는 그거는 일단 점수를 줘야 돼. 그럼. 그건 훌륭한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노인의 부모를 모시고 살았던 여자들은 착한 여자고 다 복받아. 근데 모시지도 않으면서 일단 모셨다는 거하고 안 모신 거하고 그럼. 틀려요.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근처 고쳐야 돼. 아니, 세월이 생기는데 약간 결혼 전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오, 어떻게? 저는 시어머니 될 줄 알고. 그 남자친구의 어머니들한테도 되게 잘하거든요. 예. 왜냐면 남자친구를 공략하는 것보다 어머니들 약간 어머니 상이라서 제가 편하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명절 때도 챙겼어요. 저는 진짜? 남자친구 엄마한테 조금 그냥 마트에서 파는 그냥 영양제 그냥 원 플러스 원 하는 걸 드린다면 남자친구는 해외 영어 써 있는 거 무조건 직구로 돼 있는 거로 어렵게 구해서 갖다 드리고 대박. 약간 용돈도 약간 많이는 아닌데 많이는 아닌데 한 5만 원 정도 차이 나게 그러니까 내 엄마를 좀 덜 챙기게 되는 거 왜 내 엄마는 어차피 내 엄마니까 좀 잘 보이려고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친구 얘기들 들어보니까 엄마 쪽으로 더 많이 기운다고 어차피 남은 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 얘기를 정말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옆동에 친정엄마랑 또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를 뭐 친정엄마가 아플 때 더 마음이 가느냐 시엄마가 아플 때 더 마음이 가느냐 이런 걸 따져보고 이게 지금 딱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냥 친정엄마가 아파도 남편보다는 내가 편하니까 내가 모셔야 될 것 같고 시어머니가 편찮으셔도 남편보다는 내가 편할 것 같은 거야. 시어머니 입장에서 결국에는 두 분 다 내가 결혼해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진정한 소녀야.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 남편 어디에도 쓸모가 없네. 어디에도 쓸모가 없네. 아니에요, 남편은 야구할 때 공에 맞아요. 저희가 뭐 이렇게 부모님 편찮으신 얘기도 하고 했지만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랑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게 지난번 녹화 때 독고 형제 씨가 나오셔서 저희 집사람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람을 보낸 다음에 내가 가야지. 보낸 다음에 내가 가야지. 이런 게 있어요. 장례를 치러준 다음에 내가 가야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진짜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근데 그 이야기를 부부가 누가 먼저 가는 게 나을까? 아마 이 얘기는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강주영 마담이 얘기하는 거예요. 김혜수 씨와 강주영 씨. 아, 우리 발음 잘해야 돼. 하늘나라에 우리 지훈이가 오시면 어떡하지? 우리 지훈이. 지훈이. 예, 그러니까 좀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여기까지. 그 저희 남편을 보면 정말 소중한 가족이라는 그 존재를 굉장히 원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 인생을 가족을 찾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목마렸던 사람.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에 어렸을 때 못 받은 환경, 못 받은 부모님의 사랑, 대화 여러 가지를 제가 아들들을 그냥
별 그렇게 큰 일 없이 키워가는데 너무 하나하나를 기적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은 너무 귀하게 자기가 다 못 봤던 거니까. 못 받을 거니까요. 저는 별거 아닌데 다 그냥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남편이. 그래서 가정의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이제 느끼고 그리고 또 굉장히 큰 중요한 부분이 확인을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남편을 이제 해석을 잘해요. 그러니까 저도 맞아요. 남편을 보면은 이해가 돼요. 너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본인은 거기 안에서 너무 큰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확인시켜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항상 자기가 틀렸나? 자기만이 독특한 건가? 그러니까 사람 자기가 살아오면서 살았던 들었던 거는 사실 깨진 집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너는 성공 못할 거다. 이런 얘기도 듣고 어렸을 때부터 성격 이상하다 뭐 그렇죠. 행복하지 못하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만 들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듣고 자라오다 보니까 이제 저를 통해서 확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 참 묘하게 주님은 나의 거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그러니까 저는 같게 느끼고 싶진 않은데 같아요. 나름대로 좀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자꾸만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이제 살자 이런 상상을 하면 남편이 갑자기 근데 잠깐만 준이가 없으면 그럼 나는 의미가 없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완전히 저한테 우리 집안은 딱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저희 남편, 저희 어머니 그리고 큰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한테 엄마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세 명이. 근데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아유 이제 모르는 거지 앞으로 일은. 근데 남편이 근데 준아 가급적이면은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거야.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준이가 먼저 떠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못 살아. 나는 정말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잠깐만 하늘나라에 가면 준이가 없잖아.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 여긴 또 로맨틱에 죽는다. 지금 난리 났어. 이거 어떻게 해? 먼저 갈 수도 없고 남을 있을 수도 없고 구청을 떠돌아야 되는 거 같아. 구청을 떠돌아 한나라 아예 구청을 떠돌아 아니 가기도 못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유성이 앞한테 위로해 준 제 나름대로가 먼저 하늘나라를 가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수준도 다 있다 급이 있다 그러니까 가봤자 내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동안에 그동안에 훈련을 제대로 받고 트레이닝을. 그러면 그때 내가 도착하는 쯤에 우리 그때쯤에 잘 같이 만날 거다. 하늘나라도 우열만 있을 테니 열반스럽지 공부해서 따라와라. 보통 수준이 얘기가. 아니 국장님 생각하시게 그게 일리가 있어요. 일리 있는 정도가 아니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수천 년 역사에 딱 한 명 있고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한 명이 천국의 단계가 있다. 진짜? 그럼요. 천국의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뭐 이게만 아니라 이게 단계가 있으니까 지금 저 말 잘 새겨드려야 돼요. 진짜 남자들이. 왜냐하면 살았을 때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같이 만난다. 단계가 있다니까. 뭐만 그 단계가.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쉽게 생각하잖아요. 뭐 나 죽으면 너 살고 뭐 너 죽으면 나 살고 뭐 같이 죽고 그렇게만이 아니고 단계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같이 가고 싶으면 단계를 맞춰서 살자. 모든 남자가 다 함께 같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이경재 원장님의 전화, 아내가 천국 가면 우리 둘은 지옥 가고 싶어요. 왜? 별로 같이 다 같이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이제 철딱선이 없는 소리로. 저는 사실 이제 거의 나이가 드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의 죽음이나 부부의 죽음 순 생각을 하는데 의학적이거나 이런 걸로 보면 저는 과부가 될 확률이 0.001%밖에 안 돼요. 저희 시댁이 진짜 유전자가 장수 집안이에요. 시할아버지가 97세에 사고로 돌아가셨으며 시외할아버지가 100세에 돌아가셨고요. 뭐 대충 다 오래 살았어요. 남자들은.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질병이나 뭐로 봐도 성격도
우리 남편 정말 느긋하거든요. 이거 치워줘 그러면 남들은 30분 만에 치울 일을 한 석 달 뒤에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느긋하니까 아우, 당신은 좋으시네. 뭔가 더 하려고 그러면 한 300년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전적으로는 제가 일찍 가게 되어 있지만 저를 생각하면 남편이 오래 살아줘야 돼요. 왜?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제가 이혼을 하고 남편이 먼저 죽으면 유인경이 독해서 남편이 일찍 죽었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동치는 나한테 흉을 보니까 남편이 화병으로 죽었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싫어요.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하고 싶지만 딸을 생각하면 미안하지만 남편이 좀 가주셔야 그렇다니까. 돼요. 자식 생각하면 다 부인들이 제 딸이 큰애 손잡고 말하는 게 있어요. 엄마가 더 오래 살아야 돼? 엄마 이거 나는 약속이죠? 엄마 꼭 약 먹고 건강검 잘 받아서 아빠보다는 오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래? 모셔도 다 그래요. 예, 친정 엄마를 모시고 살거나 맞아요, 같이 맞아요. 보고 나가 낫지. 애도 지금도 철없는데 지금도 자기 동생 수준의 아빠를 근데 더 철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을 해서 굉장히 갈등이 생겨요. 저를 위해서 제가 일찍 갈 것이냐, 딸내미를 생각해서 제가 오래 살 것이냐. 근데 역시 근데 우리의 중요한 건 미래와 비전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딸을 위해 살아야 될 것 같고요. 여보 미안한데 좀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근데 이게 아이가 있는 거 같아요. 50대 이유는 남자가 먼저 죽어. 그래 맞아 그래. 왜냐면 남자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30, 40대는 누가 먼저 죽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남자 그래? 먼저 죽어야 돼. 그래? 나는 정말 우리 남편은 우리 아버님보다 더 주책이 없어요. 눈치가 없어 언니. 눈치가 없어. 우리 며느리네 집에 매일 가잖아요 우리 남편이요.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그 얘기는 내가 그래 그건 정말. 그래 아니 지금도 좋아하는 줄 알아. 하루는 난 그 얘기가 쇼크였어. 뭐. 지하철을 타고 중간쯤 갔는데 전화가 왔대 아들인지 며느리가. 그래가지고 오늘은 오시지 말라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다시 오셨다 그러던가. 그날 내가 아주 며느리하고 아들 반 죽여놨잖아. 예, 근데 가슴이 아파가지고 혼났어 내가. 그러니까 나는 언니가 아프면 나는 찢어져. 그래. 나는 정말 어떤 때 젊었을 때는 아우 내가 이웬수를 왜 만났나. 정말 비당 고르다가 뇌골 그냥 배골랐구나 이런 일인데 늙으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이 손주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얘 그거. 그래서 내가 맨날 그랬어. 손주를 보지 말고 자기 아들을 봐라. 왜 그렇게 남이라고 그랬다고 또 이렇게 펄펄 뛰니까 이제는. 오늘부터 형님 철분 먹여. 아니 왜 그래 형님 누나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아. 맞아 어떻게 철분을 먹여서라도 나보다 먼저 가야 돼. 나보다 늦게 가면 안 되고. 집이도 마찬가지야. 어느 여자도 다 남편이 먼저 가길 바래. 네. 그거는 정말이야. 남편 혼자서 그 비참한 꼴을 남기고 싶지 않아. 아니 근데 이거 우리 생각이고 남자분들도 그래요? 아니요. 일단은 평균 수명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데이터 봐도 한 6년 차이가 나요. 여성이 한 85세, 남성이 한 78세 구세를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아름답게 한나라시에 돌아가는 꿈을 꾸시려면 6년 연하를 여자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한테 그걸 추천하고 싶어요. 그런 아름다운 꿈을 꾸시거들랑 그렇게 하셔라 생각을 하고 싶고 저도 이제 물어뜯어 보려고요 한번 이제 드디어. 아내를. 저는 숙명적으로 그 생각을 해요. 왜 사마귀가 암컷이 교미를 하고 나면 남자의 머리 그 남자 사마귀 머리부터 파먹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와이프랑 10년을 연애를 했어요. 전 독신론자였어요. 철저하게. 여기 독신론자. 중간중간 밝혔어요. 은연중에. 근데 또 너무 세게 밝히면 너무 충격이 클까 봐 슬쩍슬쩍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밝혔는데 정확히 한 9년째 되는 날 제 병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밤에 커피를 한 잔 사와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저보고 한 말이 뭐냐면 아, 올해 안에 결혼을 안 하면 올해 안에 죽여버릴 거야. 제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니 근데 살라고. 그 사건이 사실은 결혼의 계기가 되긴 했어요. 그러면서 또 어머니가 좀 편찮아지시고 그래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이 있었고 중요한 건 결혼이 나으니까 이건 정말 사실이고요. 사실이고 근데 제가 첫해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는 저희 와이프 굉장히 시크해요. 굉장히 시크한데 그 결혼하고 첫해 제 생일날 제가 아침에 나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근데 중요한 건 사귀는 9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날 나가면서 너 왜 이래? 그 나갔어요 그냥. 나하고 이제 진료를 하다가 되새겨지더라고요. 아 결혼을 하니까 확실히 이제 가족이라는 게 생기는 건가 보다. 그 집에 일찍 들어와서 물어봤죠. 왜 그런 말을 했어? 평소답지 않게. 그랬더니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는 너한테 좀 얹혀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런 김에 저기 보험을 좀 들자고. 저는 저기 제 나름의 징크스가 있어서 보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명보험, 무슨 뭐 실비보험 뭐 없었는데 보험을 제 이름으로 들자는 거예요, 이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기분 나쁘잖아. 나는 있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죽으면 넌 타갈 수 있으니까 너도 공평하게 보험을 다섯 개쯤 들어라. 다섯 개나? 본인이 들고 있는 개수가 그리고 철분제 먹어라. 비슷한 차이로 갈 거면 내가 먼저 가서 남 안 편하게 그러니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대신에 그 전까지 뜯어먹혀 줘야죠. 남자는 그 대신에. 술을 먹으면 안 좋은 몸이 안 좋은데 네. 여자는 뭘 먹어야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남자 다섯 중에는 내가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네. 꼭 내 말은 아니어도 일반적 남자 심정으로 젊을 때는 여자 먼저 가는 거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쁠까? 네, 왜? 또 기회가 주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네, 그래서 장례식이 갈 때 여자 관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쿵 부딪히면서 살아났어 여자가. 그러니까 산 여자를 다시 묻을 수 없잖아. 올라가서 엉엉 울다 보니까 또 죽었어요. 이걸 다시 내리고 가는데 운구를 안 맡기고 남자가 직접 운전을 조심해서 조심해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라고.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라고. 지금 홍님 씨는 백날 얘기해도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 나이가 안 갔기 때문에. 근데 이 어느 순간 딱 넘어가면 그렇게 바뀌었던 생각이 다시 바뀌는데 여자가 소중하다. 그렇죠. 죽으면 안 되지. 재혼이고 뭐고 여자가 소중하다. 저 사람 없어지면 안 된다. 일반적 남자가 다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아니 너무 옛날에는 그런 어른들 말씀이 있잖아요. 50의 상처는 악담이라고. 아, 네. 네. 그러니까 50이 아마 중심, 그때는 이미 남자도 늙었다고 생각을 하나 봐. 중간 상처는, 중간 상처는 악담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는 장가갈 수도 없고. 그럼. 오는 여자도 지금은 없고 이러니까. 50이 그거. 그럼요. 안 되고요. 지금 한 70 정도에. 70대의 부인이 죽으면 이건 진짜 곤란한 거예요. 이거는 50이면 수홍이 오빠 수홍인데. 50인데 이제. 근데 아니 옛날에 한갑도 못 살 때 얘기지. 남편들만 관 조심조심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병원에서 돌아가셔서 의사가 사망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딱 쉬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부인 손을 확 잡더라는 거예요. 왜? 그 살아난 거죠. 어머나. 그러니까 의사는 사망 진단을 내렸는데 부인 손을 딱 잡으니까 부인이 딱 소리치면서 의사가 돌아가셨대잖아요. 이분 의사 선생님 민망하시게 왜 이러시나.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